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돈 목사입니다. 하늘쌤 교회 전웅재 목사입니다. 네, 이하문 선교회 대표 목사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왜 이렇게 딱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네. 있어 보이려고? 요즘 뭐 없어요? 연타로 촬영되지 않는 느낌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네? 인트로를 좀 잘 잡으려고 네. 아, 옷도 갈아입었잖아. 본인만 갈아입었잖아. 본인 콘텐츠라고 본인만 갈아입고 뭐 개편도 했고 우리 뭐 개편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딱 보시면 벌써 다 느꼈을 겁니다. 이미 개편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나눌 주제입니다. 개편했다. 이상한 얘기. 아, 이상한 그래요? 가르침. 네, 네. 좋습니다. 해보시죠. 오늘 주제는 뭐냐면 아 사실 교회에서 이게 참 우리도 목사들이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우리도 설교를 하고 사실 어쨌든 교회에서 좀 가르치는 입장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너무 이상한 헛소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냐? 예, 뭐 예를 들면 그루밍, 가스라이팅 이런 개념 속에서 일어나는 뭐 백신 맞으면 뭐 블루투스가 연결된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이상한 거 많았습니까? 뭐 코로나 카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아, 카드 있었죠. 근데 그게 일반 뭐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대형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근데 목걸이로 만들어서 차고 다니는 분들도 지금 그 같은 교단 아닙니까? 그, 예 저희 괜찮아요. 그래서 난 이미 여기까지 갔어. 어쨌든 근데 이제 뭐 그런 음모론들 이상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상한 가르침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왜 난무하게 되며 심지어 사람들이 거기에 왜 아멘하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좀 구조적인 이야기들을 좀 가볍게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이상한 가르침들 되게 많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블루투스 연결된다, 백신 맞으면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카드, 그 다음에 뭐 공감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그런 게 참 많은데 목사님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인형이나 그 플라모델을 두지 마라. 자, 인형이나 플라모델을 두지 마라. 다시 말해보세요. 네. 예, 인형이나 네. 이런 플라모델을 두지 마라. 왜냐? 네. 저기에 마귀가 등락나. 야, 우리는 장난이네. 영적으로 좋지 않다. 몇 말이야, 몇 말. 마귀를 하나. 마귀, 말이라뇨? 이거 지금 제 소중한 아이들인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예? 방귀 끼거나 트름할 때 귀신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야. 근데 그게 옛날로 끝나지 않고 요즘 소위 그 영적인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예. 그런 쪽은 축귀할 때 지금도 이 분위기가 이어져요. 자, 그러면 사실 뭐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너무 많이 만났으니까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언론에서 교회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막 조명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던 사실 뭐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상한 것들 막 목사들 설교들 막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많이 되면서 네. 사실상 교회 설교에서 유튜브들이 다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상한 것들 막 찾아가지고 막 올리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이재록이 진짜 황당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 살면서 이 지구를 다스리러 내려오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UFO이지요. 그거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영상을 이제 그 짜깁기에서 만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라고 해서 했던 게 제가 알기로 네. 서로 깠네. 서로 깐 거야. 자기네들끼리 잘 싸웁니다. 하여튼 네. 그런 게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도대체 왜 교회에서 이렇게 이상한 가르침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곳인데 왜 그 말씀을 빙자해서 진리를 빙자해서 이상한 가르침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좀 한번 간단하게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들이 난무하게 될 때 그것이 필터링 없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구조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귀한 일인 거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30분, 40분을 자기 생각을 많은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세워지다 목사가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어떤 성향으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준비해서 하겠지. 근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는 양이 좀 많습니까?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그것도 두 번. 일주일에 일곱 번, 여덟 번 설교한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부족하게 준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때로는 헛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아무도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확 넘어간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조금씩 이 목사가 이상하게 변해가는데도 제대로 된 피드백이 만들어지지 않는 교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예.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설교를 하는 목사에 대한 과도한 맹신과 그리고 추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앙. 예, 추앙을 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셋이 길거리에서 예? 혜성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 뭐 미친놈이야 이럴 거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그러면 우리 존재도 모르고 리스펙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뭔 개소리야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부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내가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내 나하고의 어떤 그 인간적인 인간 관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이게 깊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예배 시간에 딱 구별된 그 시간의 강대상 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게 진짜일 수도 있지. 게으리 우리 목사님이 뻘소리 할 뿐이 아니야. 헛소리 할 뿐이 아니지. 이러한 뭔가 믿음의 전제 하에 점점 하루아침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면은 누구든지 뻥칸지를 알죠. 그러니까 살살 약을 친 다음에 갈수록 이 뻥카가 심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 그루밍 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일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게 강대상이나 교회 안에서 말이 회자가 되고 그거에 또 사람들이 아멘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흉은 그 교회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숭배에 가까운 맹신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지 많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이라도 목사님한테 대들거나 저항하거나 그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가능. 우리 민주자유주의. 아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루밍과 가스라이팅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아니 여기 애들 막 대들잖아요. 네. 애들이 이 목사님을 가스라이팅하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그루밍 당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난번 애들 막 돈도 많이 주고 막 이렇게 막 먹을 것도 막 쏘고 막. 어, 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일반화돼 있는 교회들 특징이 목사님이 뭔가 뻘소리를 하거나 잘못된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거나 뭔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일체 조성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의 문제다. 네. 그리고 집중하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그런 얘기하거든요. 특별히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공통점이 있다.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못하면 교주를 못합니다. 일단 무조건 교주를 하고 싶으면 네. 자신감 있게 1 더하기 1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자연스럽게 뻥을 진짜 진심을 다해 울면서 전심으로 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뻥을 쳐야 돼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헛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헛소리를 했으니까 저기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안 망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도들이 헛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감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아, 이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안 망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런 어떤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이 좀 취약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는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은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그루밍, 가스라이팅 접점이 분명히 있고 가스라이팅은 그거잖아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는 죄책감 이라고 하는 것을 과도하게 뒤집어 씌우면서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에 대해서 무능력하지만 옛날에 뭐 자아를 파쇄한다 자아를 죽인다 물론 그런 개념으로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마치 교회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자극들이 굉장히 취약한 것이 아닌가 라는 네.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그 추앙 숭배 이거의 단면이 뭐냐면 제가 이 목사님들의 어떤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네. 제보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연락을 취하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 경찰에 신고해야지. 아니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예. 네. 근데 꼭 이런 거를 뭔가 신고하는 행위, 이걸 공론화하는 행위를 물론 목회자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합의를 하거나 뒤에서 처리하는 거는 좋긴 합니다. 그런 것도. 그런데 때로는 이 목회자나 이런 교회 문제가 회개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완강하고 발뺌하고 오리발 내밀고 이런 거는
경찰이 신고해가지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왜 고민을 하느냐? 목회자의 잘못을 교인이 함부로 공론화시키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레파토리가 뭐냐? 지금 존재하는 그 개신교 성직자, 목회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 이거는 하나님만 심판하시고 하나님만 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의 잘못을 발견하면 기도해줘야지. 그걸 공론화하거나 지적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러면은 역광강당에서 네가 벌 받는다. 이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완강하게 거절하면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면은 공론화하고 또 때로는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숨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목사를 뭐 그 목회자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가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요새는 뭐 SNS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분열되는 거죠. 안타깝고 어쨌든 그런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을 하기에는 목사라는 위치가 너무나 적합한 위치가 아닌가. 요새는 뭐 사람들이 많이 깨교인이 돼가지고 많이 좀 알고 있고 이거 밀고 있는데 써주시. 아 그럼 한 3년에서 5년째 밀고 알고 있지 알고 있지. 3년에서 5년째 밀더라고요. 요새 깨교인이 돼서 많이 알고 스스로도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찾아보고 하지만은 그래서 교인들도 근데 굉장히 많이 성숙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상한 가르침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이라서 우리 설교를 어쨌든 다 유튜브에다 올려야 되니까 아무 뻘소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래도 하는 애들 있더라고요. 네. 그 있긴 있죠. 자신감. 나 순간적으로 아니 저렇게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네, 네. 그리고 또 나이도 있고 경륜도 있고 그 학벌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낚여가지고 저게 아멘하고 저럴까. 그렇죠. 그 원인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들이 우리 좀 부모 세대 또는 이렇게 중장년 이상 어르신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어떤 그 실체나 존재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도 막 유학 다녀오신 분이야. 그리고 막 인서울 출신들이야. 딱 넥타임하고 딱 이렇게 딱 갖춰가지고 당신 거짓말 하지 않았어. 그것도 화려한 건물에서. 예, 건물에서.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1대1로 했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교회 다시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군중에 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 지적을 받죠. 그러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를 톡 건드려준 대상이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종교적 엑스터시 나쁘게 보면은 회심 체험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또 긍정적인 측면은 정말 이렇게 회심을 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령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맥의 역할을 해준 그 담임 목사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고 거듭나게 해주신 대상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험이 토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뻘소리들도 뭔가 아 저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뭔가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눈 감고 가거나 수긍해 가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지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학력 수준하고 무관해요. 학력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믿고 싶으니까 믿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집니다. 가난과 병은 모두 다 저주입니다. 이게 다 구라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 구라라고 하면 어떡해. 그래도 그 중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믿어야지 네. 목사가 아니 믿음이 없나 진짜 네? 아니 믿음 조믿음 목사가 믿음이 이렇게 없이 얘기하면 어떡해. 이상한 가르침 이단을 너무 따라다녔어. 이상한 가르침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 구라라고 하면 어떡해. 그래도 그 중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무조건이라고 무조건이 붙었습니다. 야, 무조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병이 고쳐진다. 그렇게 솔직히 되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도 이왕이면 믿고 그치.
부자도 되고 싶고, 병도 고치고 싶고. 근데 우리 이제 요즘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우리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 해야만 된다는 신앙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걸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다가 이제 맹신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 어떤 이상한 가르침들에 아멘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목회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는 여기에 기여한 인물 중에 하나가 조엘 오스틴이라고 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네. 조엘 오스틴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의 말씀 운동들, 그리고 뭐 각종 뭐 신사도 운동들, 뭐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런 것들이 사실 유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파는 놈이 있지만 사는 놈들이 있다.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둘이가 결합이 돼야 유행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 때 자기들이 만들어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목회자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좀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이상한 가르침에 아멘 하지 않으려 안아야 되는데, 제가 봤던 책 중에 하나가 해로운 신앙이라는 게 맹신이라는 게 왜 생길까라고 했을 때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가르침을 의심 없이 절대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면 안 걸립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아멘 못하죠. 그치. 근데 그 초대형 교회에서 11조 안 하면 안 걸린다고 사람들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화가 나야 되거든요. 의심 없이 절대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옳은가 그런가를 좀 판단해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 오랜 동안 목회자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성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암시라 그러죠. 암시를 당하기 쉽고 무엇인가 얘기했을 때 이게 옳은가 그런가를 제대로 된 판단을 해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이상한 가르침에 아멘 하지 않아야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는 걸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실 때 물론 너무 은혜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누가 봐도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피드백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결과가 사실은 성도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거든요. 아, 그치,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끝나고 설교 끝나고 나서 밥 먹는 데서 야, 너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은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러면 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뭐 좀 있으면은 이거는 목사님께 건실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좀 고침을 받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아니 뭐 그냥 은혜로 받지 뭘 또 말을 해서 문제를 일으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은 토대가 안 되고, 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아 그런가 또 넘어왔는데 또 이상한 얘기를 해서 또 한 번 그러는데 똑같은 게 그러면 아니 김 집사 또 그러네? 교회 불만 있어? 이렇게 얘기 나오고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컴플레인을 제기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문제를 만들키는 불쏘시개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분위기 자체가 자기가 그렇게 몰고 가면 결국은 자기가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야 되거나 그 피해를 자기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이런 게 두려운데 누가 그 리스크를 지려고 하겠어요. 교회 옮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한 분이 그 교회에서 정말 20년, 3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지 본인이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5년, 10년, 15년을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하실 바에는 차라리 좀 건강한 교회로 옮기시라 라고 저는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이상한 가르침이 너무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 아픔들이 있고요. 거기에 또 아멘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프고, 또 혹시 또 우리는 또 우리가 방송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거기서 얼마나 자유로울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어쨌든 교회에서의 가르침들이 좀 건강하게 변화되고 우리도 좀 건강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